이게 지금 몇 개 올라갔나 보다 이거. 예? 안 된 줄 알고서. 근데 페이스북에 그냥 똑같은 게 지금 몇 개가. 지워야 될 거네 지금. 네, 지우시면 되죠. 여기서 수정 끊어 삭제. 잠깐 빼도 되나? 네, 잠깐 이건 뭐지? 이걸 잠깐 빼도 조치원 선생님 못 오신다고 했고 정원희 선생님도 못 오신다고 했고 다 왔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네.
그치? 블로그 다 아시죠? 블로그 좀 맞는데 저는 가끔 익스플로러에서 이 예, 구글 시트를 열면 오래 걸리는 사이트인데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중에 하나예요. 크면 어떻게 주세요? 내가 초원에 들어.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 오늘 저기 에디터 있잖아요. 윈도우로 가 넣으시면 초원인데 그걸 쓰면 윈도우로 가 다 됐다. 그러면 포토샵 하면 똑같이 생긴 거 있죠? 거기 가셨다고 하실 수 있어요. 먹고 놀았어. 보셨나요? 했네요? 사진은 뭐 저기 할 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습니다. 다리를 해도 없지? 뭐야? 그래요? 거기 5번이 됐네. 아, 누가 또 고칠 수도 있어요. 지금요? 예. 어? 이거 여기 아닙니다.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디로 가셨죠? 아니, 아까 거기 잠깐 보고 다시 여기 클릭해 보세요. 깜짝깜짝 놀라요. 여기 안 나오네? 우리 거. 여기 알려주세요. 어, 예, 예. 그러면요, 그, 요, 장소를 끊어서. 이거 됐어요, 사람들. 예. 어디다 볼까요? 여기다가 내 북마크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 그냥 일단 저장해. 어디다 넣을지 한번 저기 기타고 기타 이거 기타에다가 예 뭐 기타 있는 거 아니 출석도 나갔어요. 코스를 하면서 하셔야죠. 예예예 15분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네. 현재 15분이네. 네. 그냥 할까요? 아니, 20분. 네. 저는 여기서 계속 나왔었어요? 계속 나왔는데 이게? 여기 네. 주인이세요? 저희 주인이시네요. 네, 주인이세요. 반대할 수가 없어요. 반장이십니다, 반장. 아니, 그래서,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 시사동이 바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그, 여기 축을 하시냐 말씀이겠지,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 선생님이 여기가 처음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처음이니까. 처음이시죠. 보기는 꼭 봤지만은, 내 선생님하고야. 다 이런 분은 다 봤는데. 그것도 맞을까요? 다 아시는 분이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네. 그렇죠. 저도 모르잖아요. 구현이요. 누구요? 저요. 선생님이 자주 보니까. 이 박사님 자주 보니까. 아, 트윗이랑은 하셨나 봐요? 저만 안 했나 봐요? 예? 트윗. 전 안 돼요, 지금. 트윗이랑 포스케어랑. 그게 강원도 지사, 여기 경기도 지사님도 오셨네. 어, 네? 어디? 예, 김문수. 그 바쁘신 분이 또 여기까지 또. 현정 씨도, 현정 씨, 현대그룹 부장도.
근데 오늘은 정원인데. 네이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주민생이 네. 여기 이런 것들이 그 네이버 블로그 없나요? 딩크라고 해서 그런 만들기 위해서 명단에 네이버 블로그 없대요. 그룹 웹사이트가 있고 그룹 주소가 있는데 그룹 주소는 그냥 여기 여기 주소인가요?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룹 주소겠죠? 네이버 블로그 주소 그게 아니지 뭐 하는 거지? 그룹 웹사이트 정도 뭐 그룹 주소 그룹 주소는 이 지금 여기 장소? 네. 우리 박상세님 다 되셨습니까? 예. 네, 됐습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는 다 있으시죠? 네. 네. 근데 블로그를 어떻게 좀 최적화시켜서 어떻게 많이 잘 활용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블로그 운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우선 블로그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보 수집을 해서 뭔가 이제 컨텐츠를 보관하는 용도에 쓸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일적인 거를 쓸 거냐, 일기적인 거를 쓸 거냐, 아니면 내가 마케팅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쇼핑몰에 관련되어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인맥 관리,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할 거냐,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없으시면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블로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뭐 아이템이 있으시면 그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목적 가지고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있으시면 좋아요. 내가 블로그를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한을 명시하는 거죠. 내가 블로그를 하루에 포스팅을 하나씩 한다,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더 목적을 위해서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 성격에서는 이제 세분화 전문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타이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자 이름,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로그 이름을 내가 정하게 되면은 그 이름에 준해서 타이틀 명도 정해지겠죠. 그냥 쇼핑몰 운영한다고 해도 쇼핑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의 쇼핑몰 뭐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풀어서 해주는 게 더 신문감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그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최소 4개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하시면 감당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4개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네이버 하나 있는데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블로그는 누구나 작성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이디만 있으시면 아이디를 만드시기만 하면 블로그를 하나씩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1위 미디어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정보 전달 중심으로 사람들한테 언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속성상 검색하면 또 검색이 돼요. 내가 키워드를 잘 잡아서,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명의 키워드를 잘 잡아서 그 키워드를 갖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이 걸려요. 굳이 키워드 광고라고 해서 요즘에 그 뭐 파워링크 뭐 이런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를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런 필요가 없이 블로그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키워드만 잘 잡으시면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돈이 안 들고. 근데 그런 걸 좀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마케팅 하는 거를 접목시키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 컨텐츠 부분이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영화 하시는 분이나 인테리어 아니면 모델
아니면 뭐 청소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컨텐츠에 관련돼 있는 정보들이 많이 컴퓨터 안에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그냥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잘 정리해가지고 차곡차곡 블로그에다가 보관을 해 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 그 블로그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이제 최적화하는 부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그 블로그를 쓰게 되면 댓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댓글, 댓글, 공감, 기타 등등 보내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블로그 최적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좀 빨리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블로그 콘텐츠 노출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글만 쓰면, 글만 잘 쓰면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범위를 어떤 범위까지 내가 확대해가지고 블로그를 함으로써 노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블로그 영역이에요. 제가 여기 소셜 방송국이라고 딱 검색을 하니까 검색했죠. 저는 소셜 방송국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한 내용이 쭉 다 뜹니다. 다 뜨죠. 제가 포스팅한 내용이에요. 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 소셜 방송국 하면서 해시태그나 아니면 트위터로 날리게 되면은 여기 소셜 네트워크 영역에도 이 내용이 같이 날라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노출이 되죠. 사이트는 이제 뭐 등록을 하셨을 때 내가 블로그를 소셜 방송국이라는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 정보가 소셜 방송국이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좀 적게 놓으시고 그리고 웹 문서는 내가 그 오너포 믹스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 웹문서로 웹문서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으시면 아니면 쇼핑몰이 있으시면 거기에 웹문서를 활용하셔가지고 같이 올려주게 되면 웹문서에도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미지하고 동영상이에요.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이미지 다 포스팅 하시죠? 하시나요? 네. 네. 근데 포스팅 하실 때 중요한 점이 그냥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뭐 MS 뭐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돼서 쓰여져 있잖아요. 날짜하고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포스팅을 한단 말이에요. 글을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그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검색할 때 이미지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도 항상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여기 보면 블로그 네임 있죠. 네. 스마트 소셜 방송국 만들기 방향과 컴퓨터 튜닝하기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간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업로드 해주는 게 검색할 때 똑같이 이미지 영역에서 검색이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제목하고 비슷하게 거의 뭐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비슷하게 해가지고 파일 자체를 이름을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그 파일을 업로드 해주셔야지 검색이 같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것만 보여주면. 제가 여기다가 아까 소셜 방송국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아니면, 다시 행복 창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 창업에 관련된 모임을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제가 하고 지금 여기 참여한 분들이 다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으로 검색을 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블로그 영역에 보시면 지금 행복 창업에 대한 내용이 블로그 포스팅 된 게 저 다 제 거네요. 하여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뜹니다. 다 뜨죠. 그럼 이게 자동으로 그냥 행복 창업을 검색하면은 노출이 상단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밑으로 때려 주시면 웹문서에도 보시면 여기는 안 뜨구나. 원래 제가 온오프 믹스에도 공지를 하기 때문에 같이 뜹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다른 분들이 지금 그 채용 공고가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밑으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는 지금 안 하니까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같이 친구 되어 있는 분들 상대로 행복 창업에 대한 부분이 포스팅 하신 분들이 뜨죠. 같이. 그렇죠? 그리고 밑에 동영상 부분 행복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동영상 올렸던 부분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올라와 있죠.
사이트는 지금 저희는 없죠. 사이트도 등록을 하나 하시면 좋죠. 행복 창업에 대한 그 하나 블로그 네이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분은 행복 창업을 등록을 해 주시면 이 행복 창업에 사이트 등록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신 분들이 다른 분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사이트 등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사이트 검색 등록이라는 부분 있죠. 사이트 부분에 우측에 보시면 사이트 검색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등록을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쇼핑몰, 블로그, 카페까지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한번 영역을 한번 가볼게요. 사이트 검색 영역을 들어가시면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은 신규 등록을 해서 사이트명을 입력을 하겠죠. 뭐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블로그면 블로그 하시고 대표 전화 하시고 하시면 두 가지 타입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없는 분 거 우리 강선생님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등록하기 누르시면 두 가지 타입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 등록한 하여튼 아직 신청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게 뜹니다. 뭐 이거 다 동의하시고 뭐 이러다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 번호가 무슨 번호인데? 그냥 임의로 한 건데요. 네, 추후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전화서 해드려요. 전화서 여기 대표 전화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이거 패스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는 정도만 얘기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이트 등록도 되고요. 지도 검색도 검색이 돼요. 가능 이렇게 내시면 여기 지도 부분에 검색도 되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등록인 거죠? 아니요. 거기서 추가로 등록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등록하던 거나 아니면 여기 지도 검색 등록에서 바로 그냥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은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공짜로 다 등록은 가능한 거예요. 전화번호 가지고 등록이 되잖아요. 네. 전화번호 하고 하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네? 핸드폰 번호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등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거 포스팅할 때 어떻게 포스팅을 했냐면은 여기 포스팅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동영상 파일을 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뭘로 써있죠? 블로그 비즈니스 행복 창업을 위한 SNS A to Z 페이스북 이렇게 써있잖아요. 요게 제목하고 똑같이 넣은 거예요. 왜 이렇게 넣냐면은 내가 아까 전에 행복 창업이라고 검색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같이 동영상 부분도 같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노출이 되죠. 여기 보면 누구 사진이죠? 여기 어디 많이 봤던 분이 여기 멋지게 아주 브이로 하시면서 있으시네요. 그렇죠. 이제 홍보 되신 거죠. 얼굴 노출되면서 제가 이름까지 써줄 거 그랬네요. 밑에다가 이제 이름까지 써드릴게요. 누군지. 네. 이미지에도 마찬가지로 그 블로그 포스팅했던 제목을 똑같이 넣어주시면 제목 검색을 했을 때 아니면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같이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블로그 하실 때는. 저 신고하기 다 눌러야 돼요? 네? 신고하기 왜 눌러요? 뭐라고 블로그에 올리면 저렇게 다 되죠? 네, 여기에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검색어만 네, 검색이 제가 행복창업이라는 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행복창업이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돈을 안 들여도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노출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포스팅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 해주기 전에 조금 이제 블로그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블로그 서비스 부분인데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세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위주로 우선 해보시고 어느 정도 되면 다음이나 싸이나 야후나 구글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거의 73% 정도 그 점유율이 한국에서 점유율이 요 정도 되어 있어요. 엄청난 비율이죠.
아, 지나가 버렸네. 사진 찍으려고. 네. 그게 네이버에 포스팅하면은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동은 안 되죠? 이제 속성상 네이버에서 포스팅한 거는 네이버에서 노출이 많이 되고요. 다음에서 포스팅한 건 다음에서 많이 되는데요. 다음은 약간 소셜 기능이 좀 많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포스팅한 내용도 같이 검색이 돼요. 잘 돼요. 근데 네이버는 약간 조금 네이버 위주로 포스팅된 거를 더 상단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그 위에 다음이나 아니면 뭐 사이워즈나 뭐 이런 데를 검색하는 것도 해주죠. 그 다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네이버예요. 그렇죠. 근데 다음도 이제 층이 다음 층은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약간 장년층 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난 네이버가 이상한 게 많이 와가지고 안 쓰는 거. 저는 다음이 이상한 게 많이 와서. 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이게 11월 달, 7월, 9월 고 평균을 낸 거예요. 이제 또 그 12월 한반기 거에 대해서 또 나왔겠죠, 이제. 그거 보면. 근데 우선은 우리가 아까 키워드를 해가지고 블로그 포스팅했을 때 그렇게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블로그 지수라고 하거든요. 블로그 지수가 높아야지 상단 노출도 많이 되고요. 사람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높으면 노출 효과도 극대화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홍보도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블로그 지수가 뭘까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나? 많이 들어오는 내용? 들어올 수 있는 그냥 지수라고 하면은 블로그 지수라고 하면은 블로그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 블로그가 우리 파워블로그라고 하잖아요. 파워블로그. 파워블로그들은 그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형성을 하다 보니까 블로그 지수, 블로그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신뢰도도 높아지고 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광고 효과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이 지수에 대한 속성을 이해를 하고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이제 블로그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범위예요. 범위. 우선 블로그 활동 지수예요. 우선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운영했다면 그거가 블로그 지수에 영향이 들어갑니다. 오래 할수록 블로그 지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 수, 그리고 컨텐츠 생산 빈도. 그러니까 빈도가 뭐냐? 하루에 뭐 포스팅을 하나 했냐, 두 개 했냐, 세 개 했냐. 이거를 꾸준히 한 사람만이 블로그 지수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 컨텐츠 생산 동향 있죠. 지금 이슈되는 이런 내용도 같이 이제 포스팅하게 되면은 블로그 지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인기도 지수라고 해가지고요. 이웃수나 방문수, 그리고 이미지 검색수. 이미지 검색수가 뭔지 아세요? 아, 페이지 검색수. 페이지 검색수. 페이지 검색수. 자기 창 검색해서 들어온 페이지. 들어오는 거 말하는 거 아닐까? 아, 이제 블로그를 한번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들어왔어요.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그냥 나가잖아요. 몇 개의 페이지 뷰가 들어갔나? 보고서 제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를 몇 번 본 거를 페이지 검색수라고 해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덧글수는 다 아시고요. 덧글쓴 거고요. 밑에다가 공감수는 이 글에 대해서 공감한다 라고 누른 거고. 스크랩은 다 아시죠? 이제 뭐 보내기라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뭐 네이버에 자기 블로그에다가 스크랩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페에다 스크랩 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인기수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블로그 인기수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콘텐츠 별로 그 조회수 있잖아요. 조회수. 이 조회수가 높아지려면 트렌드를 많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의 트렌드. 그 뭐 체면이다. 체면도 지금 뭐 트렌드하고 엮어가지고 같이 포스팅하게 되면은 체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면서 같이 믹스돼서 조회수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댓글 수, 공감 수, 스크랩 수, 여권 수, 이거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컨텐츠 주목도 지수라고 해서요. 컨텐츠의 내용 충실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어떤 분은 연예인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만화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만화도 하고 이슈도 올리고 뭐 신발도 올리고 그런 분들은 컨텐츠 내용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되면은 더 블로그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타겟을 내가 어떤 걸 잡아서 블로그를 포스팅할 건지를 생각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간혹 대출하신 분들이 되게 잘 하시는데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뭐 방문 후기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포스팅을 꾸준히 해요. 제목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분도 있으세요. 그 직종별로 뭐 회사원, 주부, 직업명 아니면 자영업자 뭐 이런 별로 정리해가지고 포스팅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컨텐츠 내용에 어떤 충실하게 포스팅을 하는 거겠죠. 근데 요거를 좀 이해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컨텐츠 수, 컨텐츠 질, 그리고 공간 부분이 많이 되어 있으면 검색 엔진 최적화가 돼요. 이게 많이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단 노출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다 알았으면은 여기 있어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최적화.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네, 최적화. 여기 있네요. 읽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검색할 때도 검색을 잘 검색되게 포스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SEO라는 그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시험을 봤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책점하는 것처럼 블로그도 이 노보트라는 게 있습니다. 노보트. 검색 노봇이 있어요. 노봇이 좋아하는 블로그 포스팅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조금 숙지하셔서 포스팅 하실 때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관련된 부분이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좋을까? 이거는 이제 넘어가요. 네. 노봇이 검색하는구나. 네, 노봇이 검색합니다. 아. 일일이 사람이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상단 노출하게 되면은 홍보,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부분이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가 되고요. 나를 알리고 내가 경제적인 부분,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검색 엔진에 최적화되게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동영상 이렇게 있고요. 찍으실 거죠? 갈까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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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색 엔진 종류에는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뭐